그 역할이 역할인지를 오래 봤던 그런 관계인데 그거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네, 이제 전혀 없었던 것 같진 않고. 솔직한 성격이네요. 프론타님 화이팅! 아니면 네, 다 같이 네 분이 팔짱을 끼고. 네. 송강식 약간 연애하는 분인데요, 그분. 예. 송강 씨와 이제 촬영 씬이 워낙 많았죠. 예. 어땠나요, 송강 씨와의 호흡은? 현장에서 너무 편안하게 할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오래된 관계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친숙함들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왜냐면 또그 역할이 역할인지를 오래 봤던 그런 관계인데 그거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네, 이제 전혀 없었던 것 같진 않고. 솔직한 성격이네요. 네. 조혜주 씨. 처음 본 날부터 막 친숙하진 그쵸.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회차를 거듭해 갈수록 더 편하게 해주시고 해서 거듭해질수록 더 친숙해졌다. 그렇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케미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명수 진가영의 또의 촬영, 예, 페어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그래도 재단 대표님과 대표 무용수, 예, 우리 진가영이라 지금, 예,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지금 모습만 보면 약간 프란체스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셉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두분 아까 보셨죠? 포부스. 이번에는 월간 헤리티지 느낌으로 아니면은 그 애플로만 기본 포즈로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완벽할 것 같아요. 원래 좋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완벽합니다. 자, 살짝 등을 맞대고요. 그렇죠. 그래서 손만 이렇게. 아, 그렇죠. 우리 체로기 나빌레라를 또 하셨던 송강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선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왼쪽. 완벽합니다.